네, 오늘은 챗GPT 메가 임팩트 11의 저자 김영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반갑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30여년간 근무하다가 살벌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AI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 AI 책도 저술했고 올해 챗GPT 관련해서 이제 메가 임팩트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책을 한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쇼핑몰 같은 그 플랫폼들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셀러브릿지라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또 뭐 올리비웨어라든지 아니면 단기 공간 임대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퇴직하신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네네, 그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니 뭐 6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막 6개월 만에 하시고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네네. 뭐 AI라든지 챗GPT뿐만 아니라 기업 회생, 부실기업 회생에 대해서도 지금 기업 회생 관리사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뭐 최근에 취득해서 일반 기업, 정상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뿐만 아니라 좀 뭐 개인 파산과 마찬가지로 기업 또한 뭐 부실화되면 이제 파산에 들어가고 파산 내려가기 전에 회생 절차 좀 살리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회생 전문가로서 지금 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 교육을 받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최고의 정상 회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좀 어려운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정부나 법원에서 그 좀 힘든 회사를 좀 살려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 셀러브릿지라는 디지털 자산 쇼핑몰 매매 플랫폼 하는 것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쇼핑몰 운영하시다가 좀 힘드시면 좀 저희들 찾아오시거든요. 좀 뭐 매매나 양도를 좀 대행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학습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사실 챗GPT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생 학습입니다. 평생 학습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챗GPT가 나온 지도 지금 작년 2022년 11월 30일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6개월?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뭐 AI라든지 챗GPT를 이해 못하고 지금은 AI나 챗GPT를 이해 못하면 세상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전략이나 노하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꾸 꼰대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 AI나 챗GPT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뉴스에서 챗GPT나 뭐 AI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실생활에서 막 그렇게 피부로 와닿고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챗GPT 메가 임팩트 11 뭐 11 이번 이 책을 제가 서문에 그 내용을 적었는데 1990년도에 인터넷이 나왔거든요.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1995년도 경에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용으로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그때는 주로 전략 수립이라든지 기획 업무 쪽 관련해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 너무 느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막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이 미래의 기술이고 완전히 흥행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은 기업 전략 수립도 못하고 기업이 도태됩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긍정론자 최고의 긍정론자였는데 주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삼성전자 지금뿐만 아니라 제 친구분들도 포함해서 한 70% 80%는 아 뭐 느려 터졌는데 뭐 인터넷이 뭐냐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앉아 99년도 Y2K 사건이 터지고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 버블이 끼면서 인터넷 산업이 붕괴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것 봐라 인터넷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거품이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인터넷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못 살죠 이제. 못 사는 겁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챗GPT도 지금 막 이렇게 지금 한
한 3억에서 5억 명 정도 지금 ChatGPT를 사용을 해보신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저 재미삼아 하신 분도 계실 건데 네. 실생활에 정말로 유용하게 쓰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아직. 맞아요. 네. 그리고 뭐 ChatGPT가 워낙 이렇게 생성 뭐 글을 막 잘 짓고 네. 뭐 학생들 숙제도 잘 해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네. 조만간에 지금 ChatGPT에 대해서도 지금 좀 관심들이 좀 줄어들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그 학생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끈을 놓아버리면 네. 새로운 강자, 새로운 뭐 아마존이 2003년도부터 시작했고 네. 뭐 2009년도 아이폰 나오고 이런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걸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인터넷 시대와 마찬가지로 ChatGPT도 그 관심이 무관심의 시대가 오고 암흑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 기업이나 개인이 다 힘을 길러서 이걸 충분히 더 이해를 하시고 생활에 네. 충분히 활용하시면은 네.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를 높여줄 것이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 저도 학습을 하지만 네. 뭐 끊임없이 학습을 할 것을 네. 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AI 시대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오나 보다. 네. 그리고 뭐 바둑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어 뭐야 이거 바둑은 인간이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충격? 네. 그 다음에 이제 ChatGPT 와 이렇게 뭐 알려줘 하면 이렇게 알려준다고 네. 우리 뭐 리포트 뭐 이렇게 써준다고 참 신기하다 네. 네. 이런 느낌인데 이제 뭐 우리나라 최고 IT 기업 삼성에 계셨잖아요. 네, 네. 이게 ChatGPT가 딱 나왔을 때 네. 뭐 기업 내부적으로 막 엄청나게 뭐 굉장히 민감하게 막 좀 반응을 하고 이랬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전략 수립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네. 어디 기업체라든지 어느 산업체를 벤치마킹했다 그러면 보고서를 쓰거든요. 네. 요약 보고서를 쓰는데 네. 몇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네.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아, ChatGPT가 알아서? 네. 그 예전에는 뭐 이틀이나 3일 걸릴 게 네. 사실은 뭐 한 30분이면 다 보고서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쓸 줄 알면은 네. 굉장히 기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말은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일자리를 줄일 그쵸. 수 있다는 그런 뭐 부정적인 효과는 네.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앞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뒤쳐져서 잡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네.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쵸. 경쟁에서는 앞서면 되는 거거든요. 한 발이라도 앞서면 1등을 하는 거고 1%라도 더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저 검색을 많이 해주면 검색 엔진의 왕자가 되는 것처럼 네. 남들보다 앞서면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겨나기 위해서는 네. 저는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저도 조금 이 나름대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강연을 잘 들어주시면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조금만의 인사이트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행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ChatGPT가 딱 나왔어요. 네. 대체 뭐 다 일반인 느끼기에 구글보다 좀 더 뭐 새로운 형태의 검색 엔진 같은 느낌이네? 근데 이 느낌이거든요? 네. 이 등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네라는 게 저희들이 앉아 발생한 게 5억 년 전에 캄브리아기에 발생했거든요. 네. 원래 우리 생물체에는 뇌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바디 예산, 바디 뭐 버짓이라고 해가지고 몸 신체 예산이라는 그런 걸 쓴 뇌과학자분이 계신데 네.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어떻게 예측을 잘해야 잘 잡아먹을 수 있고 그쵸. 작은 물고기는 잘 피해야 큰 물고기에 안 잡히는 그 예측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몸을 어차피 몸에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의 예산, 신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기관이 자꾸 몸 내부의 기관이 발전하면서 탄생한 게 뇌라는 거거든요. 네. 뇌에서 효율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으로 따지면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방향을 어떻게 가야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는 식으로 발전하면서 뇌가 발전을 하게 됐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뇌를 모방한 게 사실 그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라는 딥러닝
부분이 이제 인간의 뉴런, 시냅스의 연결 부분을 차단을 해가지고 놓은 게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고 그에 맞춰서 ChatGPT라는 게 발전을 했거든요. 제가 이 ChatGPT의 등장을 뇌와 비교를 하냐 그러면 5억 년 전에 뇌가 발생한 것처럼 뇌로 인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창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hatGPT가 5억 년 만에 만든 창조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생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든 창조, 인간이 만든 물건들 중에서 스스로 생성을 하고 창조를 하는 건 없었어요. ChatGPT가 처음인 거거든요. 아. 생명체로 보면 5억 년 만에 경쟁자가 생긴 거고, 인류로 보면 인류로 한 300만 년 전에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그 300만 년 만에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를 모방한 딥러닝 기술을 장착한 ChatGPT가 조만간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이제 뭐 일반 범용 인공지능, 그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그 인지 능력을 가지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고 두려워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시대는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올 거냐 하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 뭐 언젠가는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미 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저 제어를 한다 해가지고 ChatGPT 발전이 이렇게 멈추질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ChatGPT는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인간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인간이 지금 300만 년 이상 동안 계속 이렇게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GI를 능가하는 ChatGPT에 장착된 뭐 아웃풋이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작은 소품 기기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고 나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게 저희들이 단단한 저희들이 규제나 전 세계적인 대응이 있어야지 아 이 ChatGPT 조만간에 앉아 인간을 능가하네 마냥 두려워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해서 이걸 뛰어넘는 근데 인간은 반드시 뛰어넘을 겁니다. ChatGPT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기능과 역할을 하더라도 인간은 이게 맞춰서 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T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그 부류의 기술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구글을 검색할 거랑 좀 이제 같은 검색이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표현된 방식 이런 것들이 검색 기준의 하나이고 다르게 표현된 거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 인공지능 쪽에서 신기술인 건가요? 구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답을 하나를 줄 거냐 아니면 답을 여러 개를 줄 거냐. 근데 그 구글 창업자 분께서는 하나만 주면은 이게 인간의 인지력이나 인간의 상상력들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인간한테 해롭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준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결정을 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그게 클릭이거든요. 그 클릭을 함으로써 이제 자꾸 찾아 나가고 탐구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구글은 여러 개의 답을 줍니다. 뭐 여러 개의 답을 줌으로 인해서 또 계속 검색하게 하는 그 알고리즘을 반복함으로써 광고가 붙어가지고 구글이 엄청 성장하게 된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 창업자의 생각은 하나의 답보다는 여러 개를 줘서 우리가 인간이 좀 선택하면서 같이 그러면서도 또 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ChatGPT는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척척박사라고 어릴 때 만화보면 척척박사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오답을 한다는 문제도 많지만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냥 답을 해주면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시 뭘 공부해야 되나? 그쵸.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저는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챗GPT에 특화된 뭐 어떤 전용 기기들이 나온다 보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도 뭐 해결할 수 있겠지만 네. 챗GPT에 특화된 어떤 형태의 단말기가 나와 놓을 거라 보거든요. 뭐 학생용으로 먼저 놓겠죠. 학생용으로 예를 들면 지금 칸다라는 수학 앱이 되게 유행하거든요. 네네. 카메라로 찍으면 네. 모든 수학 주식이나 그래프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선생님들이 튜토링도 가능한 네. 그런 서비스고 한국에서도 있지만 뭐 베트남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매스튜토라든지 글로벌하게 이제 수학에 관련된 네. 이 사진 촬영을 통한 이제 공부 학습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챗GPT가 계속 진화를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능에서 수학 문제 뭐 하나를 찍어서 하면은 챗GPT가 이 문제 풀이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챗GPT는 아직 그 수준까지 네. 안 돼 있는데 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조만간에 이제 네. 나중에 또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챗GPT의 플러그인즈라는 서비스들이 많이 붙습니다. 뭐 애플이나 구글 그 플레이 보면 이제 앱이 많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플러그인즈 플러그 인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에 이제 뭐 칸다 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붙을 거로 될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조금 된다고 하지만 아직 뭐 완전하게 지금 완결하게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주로 글자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나중에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멀티모달이라는 기술이거든요. 멀티모달로 될 거로 예상이 되고 네. 멀티모달이 되면 또 우리 인류의 삶이 조금 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받아들이고 말을 인식하고 나중에 챗GPT에 플러그인즈가 붙으면서 인터넷 상에서도 이제 뭐 주문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결제라든지 다 가능하겠지만 명령도 할 수 있는 거죠. 바깥으로 음성으로 명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게 안드로이드 로봇이 활성화되면 저 스마트폰에 명령을 하면 그게 그대로 저 멀리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한테까지도 명령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음성으로. 네. 그 제가 이제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챗GPT 이전까지의 뭔가 우리가 쓰는 검색 엔진들은 우리 어떤 걸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답들을 그냥 쭉 보여줘서 거기서 인간이 가치 판단해가지고 정답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서 봤다면은 이 챗GPT는 자기가 알아서 가장 최적의 답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긍정적으로 본 거는 네. 자기가 정말 급하게 답을 구하고 싶은데 구글 검색이나 뭐 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네이버나 치면 정확한 답들이 안 나와요. 짜증날 때가 많은데 이건 오답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싸한 답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답을 아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그럼 굉장히 네.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다 알려준다는 게 있다 그러면 자기는 또 학습할 의지가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챗GPT에서 가장 놀랐던 게 뭐 너무 단순할 수 있지만 그냥 부산 2박 3일 여행 계획 짜줘 하니까 진짜 짜주더라고요. 진짜 네네. 그냥 그런 것들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안 됐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 여행사에서 했던 거고 사실은 네. 그거 이제 챗GPT가 어떻게 보면 대체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다 될 겁니다. 그렇게 네. 그게 이제 플러그인즈들이 붙으면 네. 더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챗GPT가 이제 좀 더 보편화되고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그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하러 배우냐 이제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시대가 올 경우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해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게 양극화된다 보거든요. 정말 챗GPT를 잘 쓰고 네. 더 창의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쪽은 더 발달될 것이고 대다수의 분들은 인지력이나 사고력들이 떨어질 겁니다. 아.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고 사실 구글의 창업자가 걱정한 것도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를 줘서 네. 좀 계속 이렇게 탐구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네. 저 챗GPT가 이제 그걸 그냥 답을 바로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혹해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 혹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는 거고 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렌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구글을 검색하거나 네이버를 검색하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챗GPT 써가지고 바로 답을 주니까 저는 정말 좋아요. 그런 한편으로는 인류의 인지력이 좀 떨어질 거라는 네. 그걸 알면서도 네. 지금 당장 이렇게 답을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니, 그럼 그 양극화가 벌어질 경우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뭐 챗GPT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서 앞서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뭐 본질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게 되는 건가요? 둘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거죠. 그 본질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캐치하고 그걸 앞서가는 거고 그걸 캐치 못하고 네. 그걸 인지 못하면 네.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25년부터 AI를 도입한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 ChatGPT에 대한 것도 꼭 교육에 집어넣어서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움직이고 ChatGPT가 어떻게 움직이고 ChatGPT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ChatGPT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 효과를 올릴 건지 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도의와 충분한 그 솔루션을 가지고 2025년도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한다는 건 정말 잘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ChatGPT 관련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훌륭한 인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그 지식인들의 능력을 다 합쳐가지고 제대로 된 AI나 ChatGPT에 관련 교육 과정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미래 앞으로 향후 10년 나아가서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화하는 그 속도를 얘기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제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실제 그 기업에서는 이 ChatGPT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활용하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ChatGPT를 활용하지 말아라고 뭐 하는 거 어떤 단계에 있어요 지금? 지금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야 된다.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네. 대부분의 기업체 특히 한국 기업체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왜냐 그러면 1등이 다 먹는 세상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ChatGPT를 만든 오픈 AI의 이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결합되면서 네. 절대 강자가 됐거든요. 맞아요. 기존의 검색 절대 강자였던 구글조차도 네. 코드레드를 발동해가지고 네. 자기 뭐 구글이 작업한 일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정도로 할 정도니 네. 한국에 있는 일반 기업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아마 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네. 많은 이렇게 강연들이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전략 의사결정을 하시는 네. 그 수뇌부들이 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서 방향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도 언급할지 모르지만 네. 네이버 카카오 사실 위기거든요. ChatGPT 통한 한국어에 대한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수준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저 GPT-4부터 맞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 우리 한국어는 특화되어 있다. 뭐 네이버 걱정 없다. 그게 네. 아니거든요.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 ChatGPT를 사용 금지했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중국 내에서는 보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두라는 중국의 최대 검색 회사에서 네. 작년 5월달인가 은이봇이라고 ChatGPT에 대응하는 걸 발표를 했지만 네.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뭐 중국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중국은 인터넷이 폐쇄적이지 네. 않습니까? 네. 왜냐 그러면 공산당에 대해 그렇죠. 어떤 뭐 비판적인 네. 답변이 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발전을 지금 막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ChatGPT를 통해서 초거대 AI에 대해서 이 패권 싸움이 붙었거든요. 이것도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패권 싸움이 붙었습니다. 네. 컴퓨터 기술 같은 거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중에서도 컴퓨터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네. 컴퓨터로 사람의 눈처럼 그 사물을 갖다 인지하는 능력이 컴퓨터 비전인데 컴퓨터 비전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왜냐 그러면은 그 개인에 대한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 눈감아 주는 부분이 중국에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거리를 걸으면 자기를 쳐다보는 CCTV가 한 5개, 6개 된다 그럽니다. 와. 예, 가정해 봅시다. 네. 5개, 6개가 있다 그러고 저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바로 인식을 하거든요. 바로 뭐 0.001초 만에 바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컴퓨터상에는 보여주지 않지만 뭐 어떤 알고리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쵸. 저 사람이 체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네. 뭐 레드로 매길 수도 있고 블루로 매길 수도 있고 공산당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뭐 의료 정보까지 다 그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네.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컴퓨터 비전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신상 정보들이 다 뜨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네. 한편으로 인공지능이 발전돼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저 대화형 이런 것들은 이상한 말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근데 100건을 위해서는 또 키워야 되고 그쵸.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순간에 놓은 게 언니 보시라는 바이두의 검색 엔진인데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인지하고 또 계속 개선 작업을 해 나가겠죠.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한국어 특화되어 있다고 막 강조를 하지만 네. 그것도 쉽게 무너지는 네. 성이다. 근데 중국은 국가 전체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미국이 일단 앞서가는 거잖아요. 앞서가죠. 앞서가는 건데 네. 이 앞서가는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 같은 그냥 네. 막는 거고 네. 하나는 우리나라 같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개방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네. 이 결정의 차이가 어떤 미래를 만들까 생각하세요? 그 산업의 규모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챗GPT에 대한 인터넷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네. 전지 패권하고 연계돼 있고 그 의료 저 시스템까지도 다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건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은 치고 나가고 규제는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식인데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네. 지금 반도체 고급 저 하이 퍼포먼스 하이 성능의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좀 힘든 부분이 지금 최근에 네. 나타나는 부분이고 유럽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술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에 대해서 뭐 몇천억의 세금 뭐 이런 거요? 뭐 페널티를 먹인다 뭐 애플에 대해서 먹인다 또 지금 유럽 저 정부에서는 챗GPT로 놓은 것들은 꼬리표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제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막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사업이 크지 않고 특히 유럽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국은 그게 규제가 없이 막 이렇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겉으로는 아니지만 안에서는 네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유럽은 급과 저 속도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담는 서버도 유럽 내에 있어야만 되는 네. 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 간에 좀 다른 성격이고 한국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미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네이버를 위해서 챗GPT를 이렇게 문을 잠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이버 입장에 있으나 카카오 입장에 있으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 입장에 있으나 텔레콤 입장에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맞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맞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조 단위로 지금 투자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픈 AI도 원래는 오픈 개념으로 굉장히 순수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AI 회사인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10조 이상의 100억 불 자금이 투하되면서 조금 상업화로 가본 부분이고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 조 단위 이상의 지금 그 투자 규모가 들어가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에서 지금 이 시스템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컴퓨팅 그쵸, 시스템 예. 다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드는데 네이버가 조단위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아 쉽지 않죠. 네. 뭐 LG전자,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 조단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그럼 맞대응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책이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특수부채인 것 같은데요.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가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아직 예를 들면 저 한국의 그 판례 같은 거는 오픈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판례에 대해서 빨리 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걸 뭐 양질의 데이터를 빨리 집어넣고 학습시켜서 한국 법률에 대한 특화 챗GPT를 만든다든지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거든요. 네, 네. 의료 데이터는 오픈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병원 간에 지금 저 크로스 이렇게 이동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일정 수준까지는 조금 데이터를 조금 그 데이터 댐이라 그러잖아요. 네. 의료에 관련된 데이터 댐을 좀 만들어서 한국에 특화된 그것만 해가지고 한국에서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네. 한국 기업체가 글로벌에게 상대할 수는 없어요. 글로벌 업체랑 맞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분화된 약간 니치한 마켓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트랜스포머
라는 기술이 사실 2017년도에 구글이 브레인 팀에서 사실 만들었거든요. 네. 7명의 이제 연구원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attention 모델입니다. attention 모델이면서 변환, transform, GPT-T가 transform거든요. 변환이거든요. 네. 그 변환이라는 것은 한글과 영어, 영어와 뭐 이런 식으로 한글과 일어 다 변환이 되게 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거든요. 이 변환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특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그냥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시면 거대 개인이시니까 지금의 챗GPT 4의 수준에서 개인이 잘 이용하는 건 뭐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잘 쓰는 걸까요? 좀. 자기 지식 함량을 해야죠. 일단 이 채팅을 하면서 프롬프트에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영어로 하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네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지식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면 그냥 그게 수동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답변 내용으로 가지고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책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지식을 함량하는 것처럼 네. 프람버트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함으로써 또 지식이 함량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들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채찍기 통해서 이제 자기가 글짓기를 하고 싶다, 일기를 쓰고 싶다. 네. 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쓰면 좋은데 네. 그래도 뭐 일기를 네. 안 쓰는 것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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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저 기록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면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회의도 다 자동으로 그 음성을 갖다가 텍스트로 변환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까지 다 되긴 하지만 조그만 회사에 개인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키워드 몇 개 해가지고 저 문장을 완성해가지고 보관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업무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어 공부도 해야도 가능하거든요. Talk to GPT라고 앉아 그걸 크롬에 까시면 네. 자기가 영어로 한 말이 그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또 영어를 탑재을 해줘요. 그럼 계속 이렇게 영어를 영어 해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논술 같은 거 잘 쓰잖아요. 그런 그 영어 학습이 되는 거고 아까 칸다 앱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학도 단순하게 그냥 외워서 그냥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런 거죠. 사진으로 찍고 그걸 챗GPT에 올리면 챗GPT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단계별로 보여주는 거죠. 1단계, 뭐 2단계, 3단계 네. 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도 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디테일해 보여주고 아 이걸 그냥 교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성으로 들려줘도 좋겠다 그러면 음성이 연결돼가지고 음성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오는 겁니다. 학습 효과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챗GPT가 되면은 저는 하이퍼 퍼스널이라 초개인화가 될 겁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네. 배민을 갖다가 뭐 음식을 뭐 막 하잖아요. 네. 배민도 초개인화를 고려를 해야 돼요. 저 A라는 저 개인은 어느 시간대에 뭘 좋아하시고 어떤 유를 많이 하시더라. 각각에 대해서 초개인화가 다 되는 거예요.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사회나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30명마다 진도가 다 틀리거든요. 네. 그 진도를 태블릿이 지금 학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각각 개인화, 초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육이 또 새롭게 혁신이 되는 겁니다. 챗GPT가 진짜 그런 모든 거의 선생님도 뭐 사라지고 뭐 텔레마케터는 당연히 사라지는 거고 뭐 안내원 네. 다 뭐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직업들을 다 사라지게 하겠네요. 이게 진짜 다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고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네. 초기에 조금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내 경쟁자들이 사라질 겁니다. 아. 직업 내에서 경쟁자 옆에 근무하는 동료가 없어질 거예요. 챗GPT를 잘 알면. 네, 아, 그러니까 못 쓰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군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다 의사, 자녀들의 의사 되기를 지금 다 바라시는데, 네. 최근 미국에서 5월 달에 나온 그 발표에 의하면, 네. 한 128개 문항, 그, 의료에 관련된, 네. 질병에 관련된 128개 문항을 똑같이 챗GPT한테 주고, 또 한 수십 명의, 또 수백 명의 의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지를 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최고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5점 만점에. 네. 근데 이
채점을 하시는 전문의는 이게 챗GPT가 해준 건지 네. 그냥 전문 의사가 직접 이렇게 답을 준 건지 몰라요. 그냥 블라인드로 채점을 하는데 네. 챗GPT가 이겼겠어요? 아니면 의사가 답변한 게 이겼겠어요? 챗GPT가 이겼을 것 같아요. 챗GPT가 이긴 거예요. 네. 79% 거의 80%가 챗GPT가 답변한 게 질이 뛰어나고 또 그 응대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좀 편하게 이렇게 응대하고 쉬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챗GPT가 뛰어난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네. 5점 만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3점 이하면 굉장히 형편없는 거잖아요. 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챗GPT는 3점 이하가 네. 2%. 와, 네. 의사님들이 발표한 거는 네. 답변한 거는 27%. 이야, 10배 이상 높네요. 그러니까 전체 점수 평균 점수도 인간 의사가 낮고 형편없이 답변한 것도 그것도 인간 의사가 훨씬 높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면 향후 이게 10년 안에는 의료 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지금 이렇게 의사 쪽으로만 이렇게 양성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조금 뭐 의사님도 필요하죠. 네. 의사라는 직종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의사 내에서 잘하신 분들은 계속 더 잘하실 거거든요. 네. 그 의사 쪽도 가시고 법률도 좀 하시는 분들도 가시고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 쪽도 가시고 이렇게 AI나 챗GPT 관련된 인공지능 과학자도 가시고 지금 뭐 퀀텀 양자역학 전문가 뭐 우주로 가야 되잖아요. 네. 다양하게 분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학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향후 한 10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고 참. 학생들한테 야 너 어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챗GPT를 이용하냐 안 하냐 이걸로 이제 양극화 그냥 심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여전히 의사가 되는 걸 선호하지 않을까요? 학부모님들이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너무 일률적으로 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챗GPT도 일률적인 답변을 하니까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말하니까 바로 답을 주니까 답이 항상 정확하냐. 어떻게 보면 독재자죠.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있는 게 확실히 좋은 오픈 사회인데 네. 답을 바로 주니까 사실 그것도 위험한 사회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그 오픈 AI 챗GPT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체들의 솔루션도 빨리 나와야 돼요. 한국은 한국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SK텔레콤에서 나름의 한국이 인들에 맞는 챗GPT, 한국형 챗GPT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이버도 올 상반기에 그 서치GPT라고 네. 그 하이퍼클로바 X 기반으로 챗GPT에 대응하는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면서 올 여름이라 그랬다가 지금 하반기라고 지금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되는 건 상관없는데 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와야지 만일 하반기에 좀 서비스가 나왔는데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 네. 굉장히 그건 한국 사회 IT 업계 한국 IT 업계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네. 높아심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챗GPT가 이제 뭐 내 직업을 없애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도 관심 많으시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저는 이제 이 챗GPT가 반도체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 또 네, 국민 주식이니까 챗GPT로 네. 이거 반도체 수요 늘어나니까 삼성전자 사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챗GPT 등장이 반도체 업계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네. 클라우드 컴퓨팅 쪽을 하는 업체들은 어차피 챗GPT의 학습을 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커질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하이 퍼포먼스 그 메모리라든지 GPU라든지 AI 반도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뭐 연초 대비 뭐 서너 배에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GPU, 뭐 구글은 TPU라 그러죠. 텐스 프로세스 유닛이라 그러는데 텐스 프로세스 유닛이라 그러는데 이건 AI 반도체 시장은 커질 겁니다. 지금 AI 반도체가 반도체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게 1%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조만간 10년 내에 한 10배 이상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어디예요, 그럼 지금? 지금 구글도 만들고 애플도 만들고 엔비디아도 그렇죠? 만들고 네. 애플도 만들고 지금 테슬라도 만듭니다. 네. 도저 컴퓨터라 해서 만들고 네. 애플은 M1이라는 자체 네. 그 칩을 만들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구글, 애플,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데서 이제 이 AI 반도체 설계를 하고 이걸 네. TSMC와 삼성전자에 이제 줘서 네.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익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들. 아마존인가요?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사실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지원했냐 그러면 네. 클라우드 컴퓨팅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구글의 검색을 깨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지만 네. 아마 두 번째 정도 생각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아. 오픈 AI가 아마존하고 붙었으면 아마존 웹스 서버 서비스가 되는 거고 이것도 아마 조 단위로 아마 매출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의 검색을 깨기 위해서 빙을 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픈 AI랑 손을 만져본 거고 또 다른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네. 한 거죠.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네. 거둔 거죠. 백업불이라는 투자가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엔비디아, 네. AMD도 조금 해당되는 거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조금 해당이 됩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이 밴드 밴디지 메모리라 해서 고성능 그 메모리거든요. 네. 메모리가 지금 뭐 엔비디아도 필요하고 AI 반도체는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HBM 하나 같은 계열로 HBM이라는 걸 또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서는 괜찮고 하이닉스도 이 부분에서 괜찮고 한국 반도체 업체도 괜찮은데 한국 반도체는 뭐 AI 반도체 비중이 작지만 증가하기 때문에 뭐 좋다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네. 중국 시장이 지금 미국 미중 간의 갈등으로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판매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자꾸 제약을 걸고 있거든요. 네. 고성능 컴퓨터라든지 중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업그레이드를 자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전체 흐름은 좋지만 네. 그 국가 간이라든지 기업 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의 정도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hatGPT가 이제 표까지 왔지만 여전히 구글에서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네. 구글이 아직은 강자처럼 보이거든요. 네. 작가님께서는 뭐 구글이 잡히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ChatGPT가 성장하겠지만 구글 역시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다인 건가요? 아직까지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네. 조금 펀치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뭐 치명 하는 지금 아직 날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이도 지금 90%대의 검색 엔진 마켓샤를 유지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5월달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아직 구글의 아성이 지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글한테는 지금 틈이 보인 거거든요. 그 구글은 그 검색 결과를 여러 개 보임으로 인해서 네. 클릭하고 또 검색 결과 보이면서 광고를 붙이고 네. 하는 모델로서 지금 이렇게 성장했고 이게 거의 60%가 다 이쪽 부분에서 네. 되는 거고 이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강력하게 지금 들어온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조금 마켓에 증가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지금 광고 모델을 그 답을 내면서도 한 뭐 세 개 네. 정도, 네 개 정도, 다섯 개 이건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베타 버전에서 네. 보여주고 있거든. 이런 광고 모델로 지금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구글의 수익원이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구글도 지금 바더라고 네. 해서 지금 챗GPT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네. 냈는데 바더에도 이제 광고 모델을 붙여야 되죠. 네.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을 바로 보여줬는데 광고 모델을 어떻게 나이스하게 붙이느냐가 지금 관건이죠. 어떻게 이걸 광고를 잘 거부감 그렇죠. 없이 붙일 거냐 네. 이 문제다.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트렌드인데 네. 그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노출되면서 광고 효과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답을 해가지고 붙이는 것들이 지금 작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광고 모델을 많이 붙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답을 찾아내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만만찮게 지금 도전해 오는 거고 네. 이 광고 모델 쪽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관건이고 또 지금 또 새로운 격전지가 되는 게 이미지 부분 네. 하고 또 동영상 부분이거든요. 검색을 해서 뭐 이미지 동영상 바로 멀티모달 쪽으로 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여줄 거고 또 그걸 또 어떻게 광고 모델로 엮어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바드를 써봤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챗GPT보다는 한참 아니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바드도 쓰고 빙도 쓰고 챗GPT, 네. GPT4를 쓰죠. 네. GPT4의 플러그인즈까지 다 쓰고 네. 있는데 네. 저는 아직도 지금 챗GPT 훨씬 낫더라고요. 또 길게 쓰주는 것도 바드나 빙은 좀 짧게 쓰잖아요. 네. 그리고 내용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네, 저도 예, 그 중에 챗GPT가 아직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GPT4잖아요. 네, 네. GPT1이 있었거든요. 네, 네. 2가 있었고, 네. 3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스트럭트 GPT가 있으면서 인간이 좀 개입하면서 좀 편향성하고 한각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챗GPT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인간의 피드백이 좀 더 강화된 모델을 하면서 GPT4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GPT5가 조만간 나오겠죠. 네. 올해 안에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올 텐데 GPT5에는 진정한 멀티모달 기술이 들어갈 거고 지금 플러그인즈가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 네. 그 플러그인즈를 지금 뭐 수백 개 아마 조만간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로 늘어날 텐데 지금 enable 해가지고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게 실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개로 제한돼 있거든요. 이 세 개로 제한돼 있고 UX가 좀 불편해요. 네. 막 사용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익스피디아를 갖다가 플러그인즈 인앱을 지켜가지고 뭐 미국에 4박 5일로 뭐 로스앤젤레스 네. 여행을 간다 그러면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투어 여행사에서 녹는 네. 결과물하고는 조금 떨어져요. 우리 지금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네. 결과물 정도까지는 좀 UX가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챗GPT의 플러그인즈도 정말 좋은 기술인데 이것도 할 일이 많다. 이거 어떻게 붙일 거냐, 어떻게 편리하고 어떻게 좀 쉽고 어떻게 이제 좀 실생활에 연계될 수 있는 그 포맷으로 놓는 게 아마 오픈 AI에서도 아마 굉장히 열심히 지금 숙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챗GPT 등장으로 어쨌거나 가장 경쟁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거든요. 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우리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있나요? 했죠. 작년 이후부터. 그게 하이퍼 글로벌 X를 활용해서 서치 GPT한테 GPT라는 용어를 오픈 AI에서 함부로 못 쓰게 했거든요. 네.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붙였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맡으면 쓸 수 있는데 네. 뭐 허가를 해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GPT라는 용어를 안 쓸 수도 있죠. 근데 서치 GPT가 이제 나온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GPT가 나와야 돼요. 카카오에서도 지금 아수가업이라고 지금 카카오톡에 친구 네.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는 아직 2021년 9월달 데이터까지만 돼 있는 거고 또 그림 그리기도 좀 되긴 되는데 이미지 네. 생성도 되긴 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수준이고 챗GPT 수준으로 몇 달 전에 다다음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네. 접속자가 너무 많이 폭주하는 바람에 좀 클로즈했죠. 그것도 지금 하반기엔 다시 열어야 되고 카카오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가 더 열심히 해야죠. 검색 엔진 네, 마켓셰어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네, 네. 구글 쪽에 마켓셰어가 좀 올라가는 면이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지금 새로운 경쟁자로 됐기 때문에, 하반기 서치 GPT를 어떻게 론칭하느냐가 네이버의 향방을 가름지는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챗GPT 말씀하시면서 뭐 초개인화가 될 것이다. 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챗GPT가 뭐 좀 더 많이 발전해서 뭐 11, 12까지 갔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상상을 좀 해보자면 개인 생활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내려올 겁니다. 네. 저는 그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안드로이드 로봇하고 결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로봇이 지금 테슬라 쪽이 굉장히 좀 앞서 있는데 테슬라 봇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2만 불에 론칭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한다 그랬거든요. 왜 2만 불이겠어요? 2만 불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우리의 체제 임금을 연간으로 따지면 네. 2만 불이에요. 네, 네, 네. 이걸 대체하겠다고 지금 착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일자리를 뺏겠다는 나쁜 의도에서 하는 것지는 않은데 왜냐 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네. 그걸 대체하고 또 24시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불평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봇을 이제 시연할 때 보면 생산 현장에서 막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액추레이터를 굉장히 줄였어요. 그 대량 생산을 할 겁니다. 네. 2만 불에 맞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도 좀 재미있는 게 네. 이 2만 불에 맞추는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렌탈 서비스도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그냥 빌려주고 쓰십시오. 그냥 매달 돈 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철저하게 한 명 임금 비율을 아마 맞출 겁니다. 최저 임금 수준을 다 맞춰가지고 그 이하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춘 로봇이 아주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에 챗GPT가 장착이 되면 그냥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척척박차가 옆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거고,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기술이 장착이 돼서 네. 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도 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걸 안드로이드 로봇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전용 기기를 통해서 음성으로도 발산이 되고, 그 전용 기기나 로봇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습득한 걸 또 이렇게 러닝해서 네. 인간한테 돌려주고 네. 그런 모습들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진짜 지금도 우리 식당에 가면 이제 서빙 로봇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렴하게, 저는 그 인건비보다도 더 저렴하게 저는 네네. 렌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진짜 단순 작업부터 서서히 이 직원 쓰느니 차라리 뭐 아까 말한 안드로이드 로봇을 쓰겠다 네.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보완을 해주는 것도 있고, 있고 네. 대체할 수도 사라지는 있고. 것도 있고 네. 그럼 챗GPT의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할루시에이션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 개인정보 지금 챗GPT 4부터는 입력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학습을 못하게도 하고 할 수도 있고 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설정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플랜부터 입력한 것을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학습을 사용 안 해요. 그걸 확실히 찍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지만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금융회사라든지 한국의 대기업들도 챗GPT 사용하지 말라 하다가 뭐 회사의 기밀 같은 것만 집어넣어가지고 답변한다고 네, 네. 그 기밀들이 다 오픈AI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개인정보 그리고 기밀정보 그리고 또 사생활정보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답을 척척 잘해주지만 오답이 아직도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짜 정보 생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입력해서 의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크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내년에 지금 총선이 있고 네. 미국은 내년 연말에 대선이 있거든요. 네. 이때 과연 어떤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지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지금 규제가 법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다 토의하는 수준이고 뭐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한 정도지 그걸 어겼다 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렇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구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AI로 만든 생성 AI로 만든 게 지금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게 지금 답변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국 정부도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릴지 9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내놓으신다고 돼 있지 이걸 법제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총선과 대선은 당장 내년이거든요. 네. 어떤 정보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럴싸한 가짜 정보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챗GPT의 한계, 문제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겠네요. 네, 점점.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저작물 관련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은 이제 챗GPT도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 일단은. 저한테 가장 처음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야 이런 거는 뭐 예술의 영역이라는 것들 창의성 영역이라는 것들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못할 거 생각했는데 네. 훨씬 잘하는더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저 전문가들이 모여서 TF가 구성이 돼서 네.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네. 제 생각은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 콜로라도 아트전에서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미더 저니로 만든 멋있는 그림이 아무도 저 이 감독하시는 분들이 이 챗GPT라는 걸 써서 이렇게 한지 모르고 대상을 주셨는데 네.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며칠간의 고민과 네. 또 엄청난 노력을 한 거거든. 하나의 저 그림을 만드는 작은 만큼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노력이나 창의력이 포함된 거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애매하죠. 근데 저는 화가가 그리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창의력이 들어갔다 보거든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굉장히 네. 이것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줄 거냐. 근데 그렇게 되면 미더저니가 사실 게티 이미지라든지 모든 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학습을 해서 그쵸. 했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그걸 창조했던 생성했던 그 인간이 만든 그 그림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학습한 그 도구가 미더저니인데 그걸 쓴 네.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할 거냐. 네. 굉장히 지금 인류가 생산하지 못했던 도전과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절충선에서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리턴 테크놀로지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쓴 거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저작권을 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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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근데 이 국가 단위로 아니면 전 인류 단위로 이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은 아직 아니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미국은 좀 우호적으로 나갈 거고 그렇죠. 네. 유럽은 굉장히 강한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뭐 꼬리표를 붙이라 하는 정도니까 그 그림에 꼬리표가 붙는 거죠. 네, 미더저니를 네. 만든 것입니다. 네, 네, 네.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 뭐 챗GPT가 심사는 못하죠? 그림을 보고 심사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네. 데이터를 느낀 나름이거든요. 기존 그림, 고의 그림이라든지 네, 네. 공행의 그림이라든지 네. 모든 그림에 대해서 네. 점수를 매기는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지도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 이미지에 점수 맺고 이미지에 점수 맺고 네. 그 전에 화가에 대한 점수가 있을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많잖아요. 뭐 낭만주의라든지 네. 사실주의에서 거기에 대한 또 점수도 있겠죠. 뭐 사실주의를 조금 더 준다든지 이건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점수는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새로운 그렇죠. 그림을 치고 나면 그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거죠. 그 인터뷰 초반부에 이제 많이 이제 배워야 된다. 네. 여기 대응하는 전략이 네. 결국에는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대학원도 가셨고 네. 또 이렇게 책도 쓰시고 챗GPT 많이 활용하시면서 네.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챗GPT 시대에 뭔가 배운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인 생각했을 때는 뭐 코딩 능력 막 키우고 프로그램을 다 배워야 되는 거 이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 아 저는 기본적인 건 배워야 된다 봅니다. 기본적인 코딩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파이썬이거든요. 네. 파이썬의 기본적인 그 동작 원리라든지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좀 배우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런 과정들이 우리 저 학생 때부터 좀 배우는 과정에 네. 들어가서 사실 뭐 하루면 되거든요. 네, 네. 몇 시간이면 다 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 네. 아 이렇구나 네. 하는 건 알고 다시 새로운 AI나 챗GPT 관련된 공부를 이렇게 쌓아나가실 네. 필요가 있고 또 정보라든지 지식이 쌓아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코딩 또 이 코딩하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수학이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건 행렬이라든지 네. 연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르셔도 실생활을 어떻게 쓰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동작 원리는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적인 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핸드폰의 앱에 어떻게 다운된다든지 네, 네, 네. 그런 정도는 아시잖아요. 네, 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지 사실 디지털 문명이라 그러는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못 쓰시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아요. 맞아요. 전화기로만 쓰시는 거죠. 그런 분들하고 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이 또 콘텐츠 플레이가 다른 것처럼 네. 기초적인 것들은 아시라는 거죠.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기업이 이제 애플이잖아요. 지금 네. 뭐 자꾸 뭐 다른 아이폰을 비롯해서 뭐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기를 계속 출시하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애플에도 뭔가 대책을 마련할 것 같아요. 이 챗GPT 네. 시대에.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차적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딩 업체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보겠지만 네.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체가 애플. 애플이 왜냐 그러면 네. 기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운영체제는 구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애플은 기기를 가지고 있고 자체 운영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네. 앱스토어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플러그인즈가 붙는 서비스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겁니다. 네. 뭐 쇼핑부터 시작해서 학습, 뭐 여행, 네. 법률, 의학 모든 것들이 이제 플러그인즈로 다 붙을 거거든요. 네. 그 플러그인즈가 지금은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쪽으로 ChatGPT가 아직 그 UX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네. 애플리케이션도 네. 없어요. 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모바일 쪽에 붙어야 되는데 네. 네. 애플 쪽에 갈 거거든요. 애플 쪽에 그 서비스가 붙어야 돼요. 네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다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애플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애플도 네. 그 UI라든지 UX를 네. 잘하는 회사니까 네. 깔끔하고 편리하고 소비자들한테 저 정말 풍부한 서비스를 주는 콘텐츠를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서 ChatGPT 플러그인즈를 막 붙이는데 네. UX가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근데 그걸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네, 네. 근데 모바일 쪽에 아직 플러그인즈가 안 붙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앱 버전으로 돼야 이제 저 고객 친화적이 되고 또 손쉽게 또 인아웃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앱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걸 깔끔하게 잘해주는 회사고 또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애플 쪽으로 갈 겁니다. 애플은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수혜 기업은 네. 이 생태계가 다 완성이 되면 네. 애플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플에서 저도 딱히 뭐 ChatGPT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애플 정도는 네. 나름대로 지금 UI, UX 다 지금 고려하고 있을 거고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앱스토어보다 더 뛰어난 플러그인즈 스토어가 생길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애플 기기 내에서 네. 잘 이렇게 솔루션으로 엮어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쓸지 스마트폰만 또 연계되는 게 아니라 네, 네. 멀티 크로스로 다 되거든요. 스마트폰, 태블릿, 그쵸. PC, 워치까지 그런 네. 것까지 네. 다 연계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들은 아마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붙어 있는 거고 구글도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근데 어차피 스마트폰의 강자인 애플 쪽으로 네. 그 서비스들이 몰리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고 네. 구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한테도 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네. 삼성전자도 마켓쉐어는 수량 기준으로 넘버원이거든요. 네. 구글하고 협력을 하든지 네. 아니면 오픈 AI랑 협력을 해서 삼성폰에 제대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되고 네. 플러그인즈가 삼성폰에서 다 작동이 되면 대박인 거죠. 그걸 상상해보세요. 네네네. 그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ChatGPT라는 서비스가 PC에서는 일단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주목을 끌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모바일로 완전히 이식된 건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모바일 시대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거기서 애플은 이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어떻게 좀 뭐 해보려고 좀 해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움직임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모바일 최적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승리의 길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 플러그인즈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안 돼 있는 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사실 스마트폰 그릇이잖아요. 그릇을 어떻게 잘 준비해 두느냐에 네. 따라서 콘텐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2B와 B2C로 나뉘는데 네. B2B는 기업용이거든요. 네. 기업용 서비스는 클라우딩 서비스가 될 거예요. 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픈 AI를 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냐 구글이 하는 저 자체 검색 네. 바드라든지 자체 서비스냐 아마존이 지금 저 이 클라우드의 강자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뭐 배드락이라는 서비스 기반을 통해 가지고 네. 모든 그 업체들은 아마존으로 다 오십시오. 아마존 클라우드에 붙이면 최고의 ChatGPT와 같은 성능을 하는 서비스를 가능합니다 하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서비스 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쟁이 붙은 거고 네. 소비자용으로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소비자용으로 지금 대부분 그냥 글쓰기 드리기 때문에 PC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멀티 모달이 되면 음성으로 인식을 손으로 안 적어도 돼요. 그쵸, 음성으로 그쵸. 이렇게 네. 해서 인식해서 어떻게 지금 돼서 서비스가 기존 프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모바일 쪽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네. B2C 컨슈머용으로는 그 B2C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이게 초기 단계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애플 쪽으로 들어갈 거고 굳이 따진다면 삼성전자도 큰 판을 깔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네. 네이버랑 아까 카카오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거대한 빅테크에 대해서 맞대응은 맞대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화 데이터를 하는 거고 또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네이버도 지금 저 발표한 게 네. 한국 기업들은 자기들한테 다 들어와라. 네.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자기 기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외국 업체들 서버가 바깥에 있는 쪽에 잘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국 내 서버 내에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서만 당신들만 들어와서 네. 쓰시는데 그 작동하는 것들은 그 하이퍼 클로바 X 최신의 버전으로 네. 다 서비스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용으로는 네이버가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할 겁니다. B2C 쪽에는 어떻게 될 거냐. GPT의 성능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담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네. UI, UX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큰 전장이 펼쳐지는 거죠. 애플이 유리할 거고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있고 그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전략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그쵸. 지금 이 6개월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고 네. 이 변화가 하반기 6개월은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럼 그 변화 속도에 맞춰서 또 전략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계시는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네. 말단 직원들까지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끝으로 이제 뭐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받았으면 좋겠고 공부를 자체적으로 조금씩 다 해나가셔서 저희들이 폐쇄적으로 되면 개인도 안 좋고 국가도 안 좋고 기업도 다 안 좋습니다. 네. 이런 그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조금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조금 배우면 재미있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정보가 오면 아 정말 신기하고 또 재미있고 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톡도 GPT 한번 해보십시오.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깔기도 뭐 좀 무료로 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학부모 오시면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저 제안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린 마음으로 조금만 깨우치시고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AI와 ChatGPT 세상에 같이 살아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hatGPT 메가 임팩트 11의 저자 김영수 작가님 모시고 이렇게 다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